아프리카 TV BJ 양슬이 공개 열애를 선언한 지 단 하루 만에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룰러와 결별했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슬은 8월 31일 남자친구가 생겼다, 룰러라는 친구다 라는 글을 올려 룰러와 사귄다고 공개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돌연 하루가 지나서 양슬은 자신의 아프리카 TV 채널 공지 게시판에서 서로를 위해 헤어지고 좋은 친구 사이로 남기로 룰러와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슬은 젠지 팬분들께 죄송하단 말씀을 전하고 싶다. 어제 제가 올린 글로 인해서 젠지가 우승하고 재혁이도 가장 축하받아야 할 때에 우승이 아니라 다른 일로 이슈가 돼 이런저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슬은 어제 올린 글은 재혁이랑 함께 있을 때 서로 상의를 하며 쓴 글이었는데 서로 정말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죄송하다라고 말했죠. 그는 젠지와 사귀게 된 과정에 대해선 연락하고 만나게 된 지는 3-4개월 정도 됐는데 1위를 정하지 않고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계속 커지고 있었다. 결승이 끝나고 둘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지금까지 사귀는 사이처럼 지내긴 했지만 정식으로 사귀자고 말한 적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 얘기를 진지하게 나누게 됐고 정식으로 사귀자고 얘기를 마무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백받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 자랑하고 싶었던 게 맞고 기분이 좋아서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적었던 것 같다, 죄송하다라면서 어제 이 일로 인해서 영향이 간 부분도 많고 서로의 일이나 회사 쪽에서 신경 쓸 부분이 너무 많았고 저희 둘 서로 간에도 많이 얘기를 나눈 결과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고 좋은 친구 사이로 남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죠. 양슬은 저와 재혁이에 관해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은 멈춰줬으면 좋겠다, 저랑 재혁이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면서 연애를 응원하고 축하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소식으로 하루 만에 다시 글을 쓰게 돼 정말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극성 팬들이 얼마나 공격을 했으면 공개하자마자 헤어지냐, 일부 커뮤니티에서 양슬 사진으로 조리돌림 하던데 엄청 상처받은 듯, 하루 만에 헤어질 거면 공개 연애는 좀,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